인기가 아니야. 아니 원래 뭐 이 정도 드립했으면 원래 멱살 잡는데 못 잡겠지. 아 잡았네. 아니네. 둘의 스케줄을 위해서 상수칙을 지켜서 촬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민서 설명해봐. 우리 이제 가짜 사나이 때 이제 윤기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고양시청 놀러 갔는데 내가 따라갔어. 맞아. 보고 싶어서. 근데 아랑이가 있었어. 근데 아랑이 너무 예쁜 거야. 뭐야 우리는 맞, 요렇게 친하고 요렇게 친한 거다. 아,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아랑이랑 윤기가 지금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바로 첫승이에요. 아 근데 진짜로?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찐이야. 나 진짜 눈물 이게 우리 모든 방송 뭐 그냥 우리 유튜브도 안 찍었어. 진짜 감동이다. 내가 이거 지금 방송에서 꼭 얘기하고 싶어. 윤기 채널에다가 내가 응원의 댓글을 달았어. 이제 이거 아 어 윤기야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펼쳐질 이렇게 응원. 예. 근데 그 윤기 댓글 뭐라 달렸는 줄 알아? 뭐라 이때가 떡상각 놀리지 마세요. 떡상각. 떡상각이 어 맞죠요? 근데 떡상각은 아니 맞지. 맞아. 아니 빨대도 꽂자. 아니 어디 200만 유튜버가 저한테 빨대를 꽂아. 왜냐면은 처음에 윤기가 이제 시작했을 때는 우리 조언이 많이 이제 먹혔어. 그치. 근데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으면 우리도 이제 좀 꽂자. 어 꽂자. 그리고 가짜 사나이에서도 내가 민수를 왜 좋아했냐면 그때 배울 게 너무 많았어. 어. 기본적으로 운동을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치. 그 사이에 라이더 몇 껴있다? 야. 정신력 하나는 배워야겠다. 그치. 하면서 잠깐만 그럼 저한테 정신력을 배워서 메달 이번에 딴 거면 메달 지분에 지금 이건 내가 싫어. 근데 제가 또 감히 얘기를 하자면 메달의 일부분은 민수가 했다. 어머 나 진짜 아, 야,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아 누가 내 꼴을 아니 아니 아 왜 그래 아니, 진짜 아. 아니 뭐 소민지 미담만 들었으니까 어떻게 아랑이도 한번 털어보자. 저요? 어.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우리가 찾다 근데 엄마 아빠 다음으로 전화가 온 사람이 야. 진짜 와 라라 언니 야 타이밍 기겠지? 긍정이다. 야이씨 뭐 얘기 나 여기서 한마디만 얘기해줘. 이게 대형 유튜버들의 독자. 준비한 거 좀 얘기해. 아 어떻게 우리 빈손으로 와. 어머 대박이다. 아 그거 뭐가 꽃인지 모르잖아 그래요. 그래서 나도 또 준비를 하나 했어. 어? 진짜로? 근데 이거 와 이거 내가 완전해. 이대로 뭐가 날래? 두 번째 선물이 아직 끝이 아니야 얘들아. 아직 끝이 아니야. 끝 아니라고? 하나 더 있어. 그럼 펼쳐봐 펼쳐봐. 이게 뭔데? 아 나 진짜 이거 그러지 마. 와 대박! 와 있어! 와 대박! 다 있다! 진짜 갑오다. 윤석, 아랑 있고, 홍대원 있고, 다 있어. 와. 이거 진짜 갑오다, 진짜. 아, 진짜 뭐. 그리고, 와, 아직 끝이 그만해. 왜 또? 진짜? 설마. 얘가, 얘, 뭐 뭘 것 같아? 설마. 너네를 위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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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먼저. 소름 끼쳤어. 와, 이런데. 아니야, 아니야. 아랑이 안 가져. 아니야 너네가 이해를 줘야 돼. 왜냐 아랑이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떡상각이 아직 좀 부족하지. 그림을 볼 줄 몰라. 아 배워봐 얼마든지. 우와. 얼굴 모자이크하면 지금 각인기야. 아 여기 가리네요. 우와. 오. 어머. 너무 고마워. 야 너무 고마워. 이것도 우리 너무 핫하니까 짤도 많고 지금 난리잖아. 하드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 해야 돼. 일단 쑥스러워할 때 쑥스러워. 밀당. 밀당? 밀당을 해야지. 연애에서? 어? 왜 갑자기 이거? 아니. 얘기하니까 약간 아니, 공기가 진짜 그냥 짚고 넘어가자. 솔직히 둘이 사겨?
기만한 코인 한번 타보려고 아주 비비거릴 때 그냥 친구들한테 줬어. 친구들한테 줬어. 맞아 줬다고? 그니까 항상 내가 하이마트 선전 찍을 때 나 불러달라고 했어 안 했어? 오빠 그때 상어미 코인 타느라 정신 옆에 상어는 애가 있다고요? 아니 왜냐면 저랑 이제 다른 좀 잘 타는 선수 있으면 약간 여기 오늘 여기다 이제 다음 날 오늘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천상 유튜버네 천상 유튜버야 그러게 야 감이 좀 더 나오는 대로 가야지. 그건 이제 내가 그 입장 돼보니까 이번 윤기 코인 그래. 아니 코인 받은 게 없어. 어? 받을까? 아 얘기해봐. 이거 봐 이거 왜 같이 찍어줘 아 이거. 그렇네. 그렇네. 이거 봐 이거 누가 같이 해줘. 누가 누가 같이 해줘.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너무 잘 그렸어. 누가 같이 해줘. 이거는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원래는 나는 얼굴에 하나도 안 그렸어. 근데 얘가 억지 부리면서 내 얼굴을 그린 거야. 가장 크게 웃더라고. 저 2017년도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이에요? 근데 베이징올림픽 갔는데 이 얼굴 낙서하는 걸 이제 약간 아구나! 봤어. 이번에 와 이제 유영 선수라고 피겨에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럼 놀았을 추억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윤기 오빠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원작자가 있는데 나랑 공과 사는 구분하지. 아! 아, 왜 그래? 프로페셔널하지 못하지. 착해서 포기진 못했어. 맞아. 착해서 못 포기했어. 그러니까, 아, 그거 아직 못 포긴다. 귀여워. 아, 이게 약간, 나 너무 멋있어서 좀 배 아픈데. 아, 근데 이게 뭐야? 신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 진짜로? 근데 이거 니가 바꿨다는 소리야. 오빠 연기 잘한다. 나 진짜? 일단 이거. 그지? 이게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작자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 와! 진짜로. 대박. 누구야? 근데 아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실물로 보니까 색감이 똑같다. 똑같냐. 아 진짜? 아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살찐바네 우리 쇼트. 이번에 퍼스널 컬러 유명한 이 사진 이거는 벌칙으로 영상한 게 맞죠? 아니야 이거는 쇼팔려 게임 했거나. 아니야 이거는 초록색 해보고 싶어갖고 한 거예요. 근데 초록색 근데 이게 댓글이 진짜 웃겼어. 그러니까 건강 걱정하지.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상자 제일 안쪽에 있는 썩은 귤 같다고. 이렇게 대박이 나서 그리고 인정하기 좀 싫은데 박효신님 아 맞지? 여기 실물 진짜 잘생겼어. 그러면 박효신님 실물은 본 적 있어? 아유 난 서원이야. 아 서원이야. 너가 좀 누구나 내가? 효신님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팬입니다. 잘한다. 지금 이거 나 이거 너무 아이스에이지. 아 이거는 이게 제일 닮았다. 그래갖고 도토리에게도 똑같다. 그래갖고 저는 얘는 못 나갈 거야.
아빠이가 알아. 알아. 내가 내가 잠깐만. 여기서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하나 해 줄게. 그래 그래. 좋아. 2018년도에 김아랑은 잊어. 우리 경 올림픽 뛸 때도 아 잘해야 돼 하면서 막 아 이러면 잘해 못해. 못해. 예능도 똑같아. 난 근데 윤기 닮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닮은 것 같아. 아 진짜 아 솔직히 나 이게 아 내가 DM으로 제일 처음에 확인했던 짤이 요거야. 아 진짜요? 어. 왜 삐졌니 나보고. 아. 윤기 오빠가 거기서 삐졌어요 아니, 이래. 닮았다. 아니 그럼 윤기는 이 중에서 본인이 제일 닮았다고 생각은 뭔데? 좋다 좋다. 어. 그래도 이게 아~ 제일 좋아. 왜냐면 이게 지금의 나를 또 있게 맞아. 만든 맞아. 부스터를 했지 역할을. 어, 어. 근데 궁금한 게 개준아 이런 거 할 때 엄청 앞사람 엄청 가깝게 하잖아. 이렇게 타면은 엉덩이가 바로 앞에 있거든? 뭐 앞선수가 뭐 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 진짜 질문 진짜 아니 궁금해서 그런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진짜 MSG 아니고 발레 밀기 전에 살짝 껴. 아 이거 자 그럼 진짜 끼는 순간 브루스터 진짜 어 브루스터 이게 진 아 이게 그냥 이게 봐봐 발레 밀기 아니 발레 밀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될 게 괜히 이렇게 되는 거 진짜. 근데 윤기야 이거 괜찮아. 이거 좋았다. 그리고 또 있어. 이게 추진력도 있지만 가끔 그 똥망고도 나오는 어. 그거는 우리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우리 아웃코스로 앞에서 비켜 꽉 하면서 그 뒤에 끼는 거 그러면서 1, 2 아니 근데 용기가 진짜 대단한 게 옛날에 이렇게 라마 시절이 있었어요. 라마 아 여기서 닮은 거는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요 이게 더 닮았어. 윤기가 진짜 아, 약간 포즈도 이렇고 여기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같이 산에 가서 윤기랑 친해진 게 둘이 커버를 했단 말이야. 와. 거기서 친해졌어요. 저는 진짜 한 번도 모험탈에서 꼴려본 적이 없어. 항상 나는 당당하고 내가 애지만 항상 나는 그 제일 넓은 데 누르고 있는 애인데 윤기랑 샤워하자마자 진짜 거짓말 이렇게 됐어. 나 처음 겪는 모험감이야. 나랑 샤워하시는 남자분들이 어. 대부분 그거죠. 진짜 내가 아 진짜로 그래. 아 그 맞아. 어. 어. 자 이거 지금 투표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곽윤기를 밀라노에 끌고 가는 거 노인 학대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 밀라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밀라노 아 근데 저는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뭔가 그 내 궁극적인 목표에 손에 닿지 않았어서 이게 막 가지지 못한 자의 그 갈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랑 팬분들이 얼려있다? 아 골드버튼 그치 골드버튼 거지. 근데 사실 밀라노 이것 때문에 간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 이게 내... 밀라노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었어. 예행 연습. 야 혼자만 열정. 그래 누가 봐도 너무 하기 싫잖아. 야. 이게 모든 사람 지금 안 하기 표정을 하고 있잖아. 민정이 민정이 이게 뭐를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솔직히 이거 폐막식 가기 전인데 폐막식 세레머니를 뭐 할까 아. 그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아니 애들이 자꾸 내가 이거 해보는 거 어때 저거 해보는 거 어때 하면 자꾸 계속 상점포로 빠져 지들끼리 아. 이제는 좀 결정해보자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이준서 핸드폰하고 있고 아. 박장혁 딴 생각하고 있고 야, 너... 결국에 내가 알기로 이거 황면 선수 거로 하지 않았어? 대원이가 은근히 좀 그런 아이디어 뱅크예요. 난 사실 이거 아랑이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건 안 돼. 대원이가 아 이거 이거 빨리 아랑 누나 누나 빨리 얼른 얼른 이거 줘 어서 해서 아랑이가 아랑이 또 카톡도 오 무슨 일 했다니 응 되게 저거에 미치거든 미쳤네. 왜냐면 내가 아랑이한테 아랑이 나한테 되게 살갑게 보나거든. 네 언니 핫톡 이렇게 하는데 뭐야 나한테는 뭔가 하나 보네. 네 원래 와 이게 진짜 아 근데 이건 말하고 싶게 대현이가 저만 찔러본 게 아니라 윤기 형 동욱이 형 모든 형들한테 아 그런 거 아, 황대현이 지만 당한 게 싫은 거야. 아. 너무 웃겨. 출산 직후 사진. 출산 직후 사진. 아 출산 아빠 출산 직후도 이렇게 앉잖아. 그 각이 좋은가 봐. 우리 캠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난리 난 게 이게 짜자잔. 이거 뭔지 아니죠? 윤기 채널이 와 진짜 상승률이야. 보면 깜짝 놀라지.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살짝 쳤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 사나이예요. 가짜 사나이. 솔직히 여기서 약간 기대가 쏟아서 한번 인연이 있네. 약간 네. 인연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유지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제 여기 지분 80%가 이제 아랑이야. 아랑이 아랑이가 갔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이걸 잊고 여기에만 지금 아 그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온 건데 피디님 저 제가 여기까지 출연한 영상 내리면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끝.
끝이 아니라 더 간다는 거. 그치. 앞으로 완전 더 가요. 또 선배님들의 조언이 좀. 결론이 뭐냐면은 박용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와. 나 진짜 봤어. 결론이 완벽했다. 이거 진짜 카메라 너무 잘 찾는 거 아니야? 딱 진짜 이 자를 위해서 용기가 딱 이 포즈 한 것 같아. 나는 좋아. 그 원샷이. 그 원샷이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오늘 저희 또 친분으로 이렇게 우리 김아람 선수랑 박용기 선수 나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로. 이건 또 이제 저희가 또 다르게 또 보답을 하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아 설이 하나 있는데 아랑이가 올림픽 기운이 너무 좋은 친구여서 어머 5000m 결승 들어가기 전에 야 아랑아 이러면서 막 다시 가져가는 거야. 기운을 막 내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윤기 오빠도 되게 여우같이 와가지고 되게 은근슬쩍 터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거 뺏기기 싫어서 은근슬쩍 이렇게 다시 가져가. 아, 근데 나는 이게 길을 가져가려고 터치한 게 아니라 나랑 오늘 텐션이 괜찮아 이거였어. 근데 괜히 또 얘가 이러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저 멀리서 어머 얘 하면은 그걸 또 귀신같이 보고 어머 별로 결과가 좋았네 그래도. 자 맞아. 둘이 고생했고 자 아 뭐야! 아 뭐야 어디 가야!